항상 복종하여. 뭐하여? 예. 그러니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예,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로? 예, 두렵고 그 다음에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는 거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 이 땅 위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무엇이도 구원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뭘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뭐를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 에? 그렇게 단순하냐고.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신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 왜냐면 자식은 닮잖아. 누구를? 제 아버지를. 그 씨도 누군 못 온다고요. 저는요 진짜 우리 아버지 안 닮았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이게 벗어졌거든요. 저는 40세 이전에는요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소 앉아있기가 미안했어. 딴 사람보다 좀 더 깎아야 돼.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사람들이 야 너는 너 아버지는 안 닮았다,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 그러더니 웬걸 40이 넘어지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던데 요즘에 집에 가면 너 아버지 빼다 박았다 그래. 그래서 나온 말이 뭔 못 온다? 씨도 둑은 못 온다. 그러니까 자식은 성격도 유전인자도 이런 모습도 이렇게 다 담듯이 영적으로도 그래. 육신적으로만 그래.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닮아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마귀의 자녀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이.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받아야 할 존재요?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내가 이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뭐 받아야 할 존재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 그 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이란 말이오. 전에는 뭔 자식이었는데 마귀. 이거는 자녀라고 안 해. 이건 자식이라고 그러고. 마귀 자식.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 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는 길이 다양하지가 않다 이거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무거나 믿으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써요? 그냥 다 믿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 있지를 않다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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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봐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하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은 있어. 위주지폐하고 진짜 돈하고는 아주 비슷해. 그래가지고 어리하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위조지폐를 써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게 이제 100불짜리를 주면요, 100불짜리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색연필을 확 그어 거기다가 색연필을 확 그으면 위조지폐는 표가 확 나버려.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다 쓰니까 뭐 아무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내가 경동교 만들면 되겠냐고. 내가 경동교 만들면 구원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꿈쩍도 안 하고 있구만. 예. 마찬가지 내가 지금 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만드는 게 아니야. 아이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뭘 없애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욕심을.
그런데 그 욕심을 없애겠다고 앉아서 수도하고 정진하는데 내가 그 스님에게 한 가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욕심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라는 걸 모르시더라고. 108 번뇌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것이 109번째 번뇌라 이 말이야. 108 번뇌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하고 불교는 간단해요.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거야. 불교는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된 사람이 없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계속 평생을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수 어떻게 하면 되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 욕심, 살인, 진리가 없고 거짓, 구원 이거 없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잘 있으세요? 네,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이 욕심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못 박아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다. 예,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크게.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 이거요. 욕심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만 짊어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 이전에 뭐도 짊어지고 가셨구나. 욕심도. 잘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뭐가 잉태한 즉 아니지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오고 그렇지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지 사망이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 뭐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를 짊어지고 돌아가 그렇지 죄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죄만 죽인 게 아니고 뭐도 못 박았구나. 욕심도 못 박았구나. 하하.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없애서 없애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죄가 내가 어떻게 없애서 없애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해 주셔서 대속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는 구원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불교는 된다고는 못 한다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된 사람이 없으니까. 된 사람이 없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또 전부 산에 들어가셔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근데 내가 그 다음 얘기인데 이건 솔직히 자꾸 절 보고 이렇게 깠다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난 까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누가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내 말이 맞으면 그 집이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염불이라면 기도가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는 기도고 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봐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 이것만 생각 보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해봐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여. 맛있는 거. 네? 막 사서 먹이고 저 아버지 앞으로 다 달아놓으면 되잖아. 저는 뭐
부족하죠. 제가 뭘 알겠어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무식하다는 것이고, 뭐 그냥 형편없어요 솔직히. 그러지만 내 나름대로 어떤 중심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 편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기독교 편이고 목사라도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가 쉽다고 그러는 말을 하는데, 쉬워서만 쉬운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이해된 것만 얘기하니까 쉬운 거야.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아무리 11조가 있어도 나 11조 설교 안 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솔직하게 100만 원 갖고 사는 게 낫지 어떻게 10만 원 뛰고 90만 원 갖고 사는 게 낫습니까? 아 솔직히. 그래서 내가 설교 안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 왜 너 11조 설교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10만 원이면 어딥니까 하나님. 아니 솔직하게.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아니 100만 원 갖고 사는 게 다 10만 원 갖고 90만 원 갖고 사는 게 다 그 봐 통하잖아 이렇게 딱.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여다보래 뭘요 그랬더니,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하고 10만 원 11조하고 90만 원 갖고 사는 사람하고 들여다보래. 그 들여다봤어요. 우리 교인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출발은 100만 원이 좋아 확실히. 90만 원보다 10만 원 많으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결과는 전부 90만 원이 더 나. 들여다보니까 왜 그러냐. 첫째,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개 의료보험이 깨끗해요. 대개 보니까. 근데 이 11조 떼어먹는 사람들 보면 무엇이 그렇게 아퍼 쌌고 뭐 했쌌고 그냥 자꾸 그래 이게. 하여튼 그걸 성경은 황충이라 그러더라고. 두 번째, 우환이 자꾸 끌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환이 끌어. 우환이. 세 번째는 술, 담배를 안 해.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은 술, 담배. 그런데 우리나라 술값, 담배값 장난 아니여. 우리나라는 술 사주는 천사 있나 봐. 전부 얻어먹었다고만 하지 샀다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근데 여러분 술값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에 거지 같은 꼼장어 하나 해놓고 먹어도요 그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여. 근데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여. 거의 먹는 사람은 매일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도 너무너무 그런 안타까운 것도 접한 게, 이렇게 무슨 단속 나가잖아, 이렇게. 경찰이 단속을 나가면, 그거를 이미 다 경찰이 전화를 해준다네? 단속 나간다고? 그런 경찰들은 대부분 술 먹는 경찰일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술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간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에? 그렇게 해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솔직히 난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매일 술 먹는 사람들은요, 공직자가 매일 술 먹는 사람들은요 그 술값 조사해야 됩니다. 첫째 날은 어디서 돈 나서 먹었냐, 둘째 날은 어디서 돈 나서 먹었냐, 셋째 날은 어디서 돈 나서, 그거 다 조사해야 돼. 당신이 받은 월급을 자식 학비로, 살림으로, 아파트 관리비로 다 쓰고 남는 돈이 얼만데 매일 어떻게 술을 먹냐, 어떻게 매일 술을 먹냐. 그냥 비리가 그 속에 드러나잖아. 공술은요 오늘이 공술이죠, 내일 모레 한 달 지나기 전에 청탁입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네? 아니 세상에 공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것이. 목사에게도 공것이 없더라니까. 목사에게도. 내가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자꾸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하시냐, 그래, 된장국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게 싼 거 말고 좀 비싼 거 좀 먹으래. 또 비싼 거 먹으래, 비싼 거 먹으래. 그래서 복 먹자고 그래서 복. 네? 복. 왜 그러냐, 아주 목사가 복을 먹어야 복을 빌을 거 아니냐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선은 그냥 모양이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 복도 여러 가지래. 뭐 돌복, 고래복, 모래복, 자갈복, 황복, 뭐 백복, 청복. 뭐. 그래서 하여튼 뭐 황복이 좋다나. 그래서 먹었어요. 갖고 이제 막 밥을 끓여서 먹고 그 국물에다 밥 비벼 맛있거든. 그래서 날 보고 차를 사래요.
그 난 이제 또 모시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차를 타고 막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막 하더라고. 그 또 생각했네. 내 식으로 아 드라이브 시켜주는가 보다. 그냥 드라이브 했어. 그랬더니 막 바닷가를 가더니 나보고 내리래. 뭔 바닷가에다가 또 내리라고. 그래서 난 또 바다 경치 구경을 하고 이제 내려서 심호흡 보려고 했더니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목사님 서 계신 땅이 팔려야 돼요. 내가 그때 알았어. 밥을 왜 그렇게 사 먹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밥 대접 한번 하고 뭐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봐요. 목사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비리는 아닙니다. 그저 교인이 목사를 식사 대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인이 오락실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이런 분이 단속 대상이 되는 분이 술을 사주고 그걸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이 세상에 술 사주고 끝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 나올 때 전화해 줘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식으로 지금도 경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술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 평생 안 해도 잘 살고 있어. 내 기쁨이 누구만 못합니까? 아니 술 안 해도 내 기쁨이 누구만 못하냐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 세상은 술이 아니고도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술 기쁨으로 산 분이고 나는 그냥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내게 훨씬 나서. 할렐루야. 으헤이. 돈도 안 들고. 할렐루야. 건강도 내가 더 좋고. 철도 내가 더 들 것 같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 같고 아들이 아버지 같고 그렇더라고 이게. 아니요 진짜 우리나라 공직자가 특별히 권력 있는 분이요 매일 술 먹는 사람은 그냥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뭔 돈이 나서 매일 술 먹냐고. 뭔 돈이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 수많은 비리가 나라가 그런 식으로 그냥 어부러져 살아가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야. 내가 이거 뭐 올림픽 할 때도 보니까 그냥 세상에 나라는 손바닥만 해도 그 얼마나 야물딱 싫은지 그냥 화를 쏴도 팍팍 맞춰버리고 그냥 들어올려도 혼자 들어올려버리고 말이야. 그냥 총을 쏴도 탁 맞춰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는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거이 세상에. 미국은요 야구 천국입니다. 미국은 그 야구 천국인 나라를 우리 그냥 몇 명이 해가지고 오물딱주물딱 만들어 나가더니 그냥 이겨버리냐.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말이요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조금만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조금만 공직자들이 조금만 의식이 성숙이 되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진짜 잘 오겠어. 이거 그 가운데 하나가 술 끊어야 돼. 술 이건 양 막 무슨 양 퍼 넣듯이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진짜. 뭘 상식하게 말이야. 이게 그게 뭘 인삼대림물이라고 그걸 그렇게 밤새도록 3차에 걸려서 퍼부을 일이가. 어우 봐요. 그분은 나를 이해 못하고 나는 그분을 이해 못했지만 나는 이해되게 이해 못하고 그분은 이해 안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야 하면 뭐. 그러니 그 몸이 뭐가 되겠어요. 그 몸이 세상에 다 그만두고 그 돈이 그 비리가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하여튼 공직자가 매일 술 마시는 분은 조사해야 된다. 시작. 그건 틀림없이 거의 100%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건 그냥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는. 내가 이건 꼭 하고 싶어서 그래. 내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어서. 뭐 내가 얘기해봐야 뭐 별거냐마는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 그죠? 상식적으로도 뭔 술을 매일 먹냐고. 뭔 술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말이요. 그것도 욕심이고 저것도 욕심. 근데 그 욕심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누가 해주셔야 돼? 누가 해주셔야 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해결해 줘야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심각한 것이 요거요, 요거. 그렇게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냥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하니까 또 쉬우니까 쉬운 줄 알아.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고, 쉬움도 있고, 어려움, 그렇게 양면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구원의 두 가지 관점. 예. 칼빈의 관점이 있고, 웨슬레의 관점이 있어. 요 칼빈의 관점은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뭐가?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택하사 이것만 얘기하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는 얘기를 잘 안 해. 택하사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뭐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시작.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의도를 저 말의 의도대로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의 의도를 불결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게 참 내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요 참 단순해. 아유 진짜 단순해. 그러나 이 세상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단순한 것만도 아니요. 봐요 하나님 전능하죠. 하나님 전능하죠. 하나님 천지를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예,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는 건 말씀으로 안 되잖아. 에? 아니야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우리 같은 죄인 야 하늘로 올라와라 그냥 말을 해버리지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빠는 다 헌다. 우리 아빠는 다 허기는 쥐뿔이나 뭘 다 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지가 봤을 때 우리 아빠가 엄청 세지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도 못 하는 거 많다. 네, 뭐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다 하신다는 말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전능하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만도 못한 것도 있어요. 거짓말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해요. 저 봐 하나님은 뭐를 못하신다 거짓말을. 근데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난 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센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속성 속의 전능함이지.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제가 안수해서 환자가 안 낫는 건 아닙니다.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나한테 와서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 그거 거반 뻥이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뻥이야. 지금은 좀 맛이 이상해졌지만 전에 먼저 기도원 하나 있었어. 에, 그냥 가기만 하면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갔어요. 근데 죄송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가서 나서 온 사람이 없어. 여러분 목사로서 교인이 기도해도 안 되고 안수해도 안 될 때 그 교인을 데리고 기도원 원장에게 갖다 맡길 때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 그 상한 자존심 그 추접스러움, 그 어떤 무능함에 대한 인간의 한계의 고통, 그걸 내가 다 버리고 내 자존심보다 우리 교인이 낫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내가 그 교인을 데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서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맡겨서 좀 어떻게 고쳐줘 보세요라고 할 때 그 목사의 상한 자존심을 아냐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존심보다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걸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안 해버리죠. 대개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가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서 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았어. 죽으나 사나 내가 책임을 지자. 그런데 왜 가면은 다 죽는데 낫는다고 사람들이 갈까? 내가 그걸 분석했어요. 첫째 이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만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더만.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100명이 가서 100명이 다 죽었는데 101번째 가서 살았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조용한데 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죽은 100명은 말이 없고 산 한 명만 얘기하니까 들리는 건 산 사람들 얘기만 들리니까 사는 거. 그것이 교회 성장의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나오는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죠. 십자가에 제대로 죽은 사람은 그런 자세를 내보내면 안 돼. 적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뻥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솔직하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안수받아서 나을 확률이 너무 희박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종종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낫겠다고 하는 거에 내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 모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건강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음식을 조심하라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으라. 음식 조심하라고. 왜냐? 내가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팍 쳐서 쭉 뻗어버리더래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네, 이놈 귀신아, 예수면 나가라고 그냥 했더니,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싶어요. 나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도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정녕 그렇게 얘기한 본인은 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그 사람도 안 된다 그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우리 어머니는요 뚱뚱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평생 살 빼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여 살 빼주옵소서, 살 빼주옵소서 계속. 그런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또 분석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알았어요 이유를.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를 상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아깝다고 먹고, 왜 냉이냐고 먹고, 냉장고 넣어놓기 뭐하다고 다 먹어요. 설거지를 상해서 다 끝내. 그러니까 헹구기만 하면 돼 우리 어머니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상을 발로 쭉 밀고 한숨 주무십니다 거기서 그냥. 그거 기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도. 그러나 날씬한 사람들은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날씬해요. 내가 지금 뭘 하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닌, 기도 가지고 되는 원리가 있고 기도 가지고도 안 되는 원리가 있다니. 그런데 왜 끊어서 보니까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먹으라고 하는 그 말도 들어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냐 그 말이야. 네 이마에 땀을 흘리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마라 하는 그 말 가운데 걸으면, 그래 이마에 땀 흘리고 밥 먹으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대부분은 땀을 안 흘리고 밥을 먹으니까. 땀을 흘리는 게 일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운동.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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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하기를. 어떤 분이 하고
목사님 나는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어떻게 건강이 안 좋은지 몰라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 건 건강에 유리한 것이지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오. 아이고 왜 이렇게 단세 보여 진짜. 아이고 성경에도 있어서 그래. 내 백성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에? 그러니까 양이 몰라서 그런 건 내가 여기 있다 이거면 지도자라도 알아서 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도자 마음속에도 온통 뻥만 꽉 차가지고 막. 욕심만 꽉 차가지고 십자가에 저 욕심을 죽인 저 욕심을 죽인 자가 차라리 욕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만도 못할 때 십자가에 욕심을 죽인 자가 욕심을 죽이지도 못하고 없애보려고 앉아서 노력하는 자만도 못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 공주의 연계가 어떤지를 좀 내가 알 것 같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야 할 이유인데, 자 보세요. 칼빈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쪽을 강조했다면 웨슬레는 그럼 뭐 지옥 가면 다 안 택해서 지옥 가면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 그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이지 택하면 구원이고 안 택하면 구원 없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가 둔 거예요? 사람 쪽에다가. 근데 꼭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뭐 해야 돼 이게? 보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인은요 정말 쌍둥이처럼 보완해야 할 교회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 장로교는 감리교를 배타하면 안 되고 감리교는 장로교를 배타하면 그건 왜 우리 순복음교회는 얘기하는 순복음교회는 둘 중에 어디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신학의 양대 산맥이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훌륭한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뭘로 떨림으로 뭐를 이뤄라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해서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가라 이루어 가라 이거요. 이루어.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 아유 진짜 그만 안 된다 이거. 구원 근데 우리 저 이 사회 구조가 대학 갈 때까지는 엄청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언제부터 공부해야 돼? 그렇지 대학. 근데 우리는 대학교 가면 먹고 대학생이야 이제. 그런 구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실력은 좋은데 간 다음에 실력이 안 좋아. 목사도요. 목사 되기 전에도 공부해야 되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그죠? 판사 검사님도 판사 검사가 되기 전에도 뭐 해야 되지만 공부해야 되지만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공부해. 의사 선생님도 의사가 되기 전에도 뭐 해야 되지만 공부해야 되지만 의사가 된 다음에도 그게 옳은 자세 아니냐. 그러니까 뭐든지 이 직업도 되기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되고 난 다음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듯 구원도 구원 받기 전에도 우리가 뭔가 구원에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원 받은 다음도 뭔가 노력해 가는 자세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래. 야 이 사람아 너 교회 다니는 놈이 그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천당 가겠냐? 진짜 맞아요. 나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는 구원에 참된 의미를 곡해한 거다. 구원에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에? 구원에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를 바로 다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꾸 한다. 그래서 인간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러지만 우리 서로서로가 이렇게 보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까는 거요? 아니요 까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걸 잡아가자 그 얘기요. 우리가 서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솔직하게 하나 또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현실 속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 없다며.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근데 왜 현실은 있지? 응? 그게 바로 성경이 한 구절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요. 왜 성경을 한 구절만 안 써놓고 여러 구절을 써놓은 줄 아세요? 한 구절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낼 때는 아무데나 가라 하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 열두 제자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전을. 아니 언제는 가지 말라며? 언제는 또 땅 끝까지 가라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막 열두 제자 불렀는데 땅 끝까지 가라고 하면 첫째는 누가 가며 둘째는 가면 누가 돌아오겠어요? 가면서 그냥 끝나버리지 그 길로. 왜 이런 거 있죠? 심부름 시켜놨더니 그 길로 끝나버린 거 있죠? 뭔 말이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심부름 시켜놓으니까 안 와. 또 시켜야 돼. 그랬더니 그놈도 안 와. 응, 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도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켜야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키면 심부름 시킨 일이 또 심부름을 시켜야 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유를 하면요 진짜 비유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